헤드가 땅에 떨어져야 돼. 헤드가 땅에 떨어져야 된다. 그럼 공이 지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 공을 치려면은 헤드가 떨어지는 시점이 맞아야 된다. 근데 초보 때 어때요? 헤드가 땅에 떨어지는가요? 안 떨어지죠. 자, 왜 안 떨어지냐면 이 원인은 무릎에 있습니다. 무릎에. 자, 힘을 늘어뜨리고 상체를 하체 위에 이렇게 얹어요. 얹고 자, 백스윙을 했어요. 그러면은 무릎만 어때요? 좀 주저앉아 보지. 무릎. 대부분 요즘 스윙에 멋을 낸다고 팍 어때요? 무릎을 펴버린다고. 예, 이거는 임팩트 이후에 예, 하시면 돼요. 정작 땅이 어때요? 공이 붙어 있잖아요, 그죠? 그러면은 이 헤드도 지면에 떨어지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고. 그때 무릎을 오히려 펴는 게 아니고 예, 퉁 하면 주저앉아 보세요. 예, 최초 구부린 이 무릎 높이를 잘 보시고 자, 잘 보시고 예, 퉁 봐보세요. 제가 지금 퉁 하면 어때요? 허리 앞에 무릎이 나가 있죠. 최초 여기는 어드레스 무릎 위치인데 임팩트 때는 어때요? 한 주먹 한 개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. 자, 잘 보세요. 퉁 무릎 자 퉁 자 이렇게 하면은 지면에 이 바운스 이 헤드 페이스면 밑면 바운스가 지면에 탕 떨어지면서 공을 차고 나갈 거예요. 이렇게 무릎 예, 그럼 이 무릎은 언제 피지냐면은 피니시 때 이렇게 피지 피니시 때 예, 특히 초보분들 무릎 높이를 잘 유지하고 어드레스 했어요. 근데 백스윙 하면 어때요? 쭉 일어서죠. 일어선 채로 탕 때리니까 더 펴지는 거예요. 일어선 채로 도우니까 어때? 더 빠지는 거예요. 예, 그러지 마시고 최초 몸 높이, 무릎 높이를 잘 유지하고 퉁 보지. 자, 오른쪽 무릎이 왼무릎한테 붙으려고 한번 노력해보지. 퉁. 자, 오른쪽 무릎이 왼무릎한테 붙으려고 해. 오른쪽 무릎이 왼무릎한테 이렇게 붙으려고 애를 써보지. 자, 그리고 피니시 때 이렇게 일어서 보세요. 자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자, 오른쪽 무릎이 자, 왼무릎한테 붙으려고 해보세요. 퉁. 이렇게. 예, 그러면은 이 몸 높이를 유지해서 헤드가 지면에 탕 떨어진다는 거예요. 자,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왼무릎한테 이렇게 붙으려고 애를 쓰시러. 오른쪽 무릎이 왼무릎한테 탕 이렇게 붙으려고 애를. 그리고 피니시 때 이렇게 한번 일어서 보지. 피니시 때. 자, 중요합니다. 초보분들, 특히 골린이 분들, 예, 무릎 보세요. 예, 무릎 이렇게 무릎이 착 펴진 게 아니고 무릎 이렇게 예, 상체는 조금 뒤에 두고 허리 앞에 무릎이 왼쪽 무릎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헤드가 지면에 탕 떨어집니다. 탕 예, 떨어지 피니시 때.